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충북 보은군 날씨가 하늘이 이렇게 먹구름이 좀 꼈는데 일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선선하니. 지금 요 앞에 그 저희 과원입니다. 제가 사과를 그 MB 사과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MB 사과는 뉴질랜드 고유 품종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맛있는 사과로 유명한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농산물도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MB라는 그 뉴질랜드 회사에서 1차로 충북 1차로 그 예산군에 계약을 해서 한 6차인가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생산되고 있고 충북 보은군에 이제 2차로 농민들하고 계약해서 MB 사과를 지금 한 6차 정도 계약해서 지금 빨리 식재하신 분들은 한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MB 사과가 맛도 좋고 근데 이제 계약 재배라 유통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전량 MB라는 회사에서 수거를 하고요. 요게 지금 이제 사과가 나름대로 손이 많이 가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바쁜 그런 일들 방제 작업이라든가 뭐 적화 이런 작업들 거의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요. 농사는 봄 가을 두번 바쁩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바쁘고 이제 10월달 수확기에 좀 바쁜데 그 이제 외의 시간들은 조금씩 이제 운동 삼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MB 사가 바쁜 일정을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 이제 소나무 이렇게 지금 제가 한 50줄을 식재를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병, 두 병, 한세병 정도 됩니다. 순이, 올해 나온 새순이인데요. 이 새순이, 산속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조형목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내가 수용을 가꾸고 만들고 하는데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짜람 현상이 납니다. 뭐 바위라든가 뭐 이렇게 촉박한 땅에서는 이렇게 자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나무를 여기 보시면은 막 엄청나죠. 이렇게 났는데 요거를 이렇게 순지르기라고 해서 순을 이렇게 따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 하나가 요게 이제 길게 자라고 하향에 이제 세 개, 네개 이렇게 자라는데 요 따줍니다. 따주고 요거를 한 3m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새순이 자랍니다. 뭐 새순이 이제 뭐한 2cm 이렇게 자라면은 한두 개만 남겨놓고 제거를 하면은 나무가 이제 바위라든가 그런 안반 그런 촉박한 자연환경 그런 거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나무가 이제 빨리 성장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형을 만들어 주는데요. 1차 요순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자라는 순은 뭐한 3cm 미만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보통 한 1.5cm, 2cm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한 시간 정도, 한 20분, 30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잎도 이렇게 좀 따줍니다. 무언 솔잎을. 그 이제 광합성 작용을 요 침엽수는 이제 솔잎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솔잎을 제거함으로써 나무 성장을 좀 억제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절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3, 4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애쓰다가 요거 탈출을 해서 오늘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야, 너왜 나가냐? 어? 나가면 안 되지.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찐득이 묻어갖고. 하나 어딨냐? 진순아! 진순아. 진순이가, 누구, 이제, 키우고 싶은 분이 있는데, 오늘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황구가 북엔이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조금 탁하게 나왔는데요. 아주 성품은 사람을 잘 따르고 아주 착합니다. 이 아이는 뱉고 암컷인데 좀 착한 가격에 이제 우리 외형에 너무 애견인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반려견은 성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잘 따르고. 아주 똑똑하고 착합니다. 요거 이제 뱉고 수컷입니다. 뱉고 수컷인데 아주 점잖고 침착하고 아주 잘 생긴 오늘 좀 미남형입니다. 꼬리도 이쁘고. 통골형 아주 탄탄한 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그 저는 그 작년에 제가 한세 마리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착한 가격에 애견인 분들께 반려생활 순수 토종진도 없게 하고 할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제 제가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좀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데요. 이게 지금 주변에 온통 산이기 때문에 찐득이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약을 뿌려주는데도 아주 찐득이들이 달라붙어 갖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준순아, 이제 아이들을 그 간식을 줄때 손바닥에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이를 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을 물수 있고, 손바닥에 대주고, 이렇게 이제 먹게끔 하고, 만질 때도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때리는 줄 아니까 애들이, 좀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친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항상 이제, 친해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다 사람을 잘 따릅니다.
우리 선수 토종진돗개는 뭐 지조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가져가셔갖고, 좀 사랑을 주고, 이뻐해주고 하다 보면은, 아주 그 진돗개만의 좋은 성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개는 다 개튼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애견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순수 토종진돗개 우리 순수 혈통을 키워보시면은 그 고유의 우리 우수성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 뭐 여러분께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이제 반려생활 하면서 이제 어떤 브랜드도 있고 우리 충진의 브랜드도 있고 또 우리 순수 토종진돗개 그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가격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께 분양을 하는데요. 뭐 하여튼 여러분께서 희망하시고 여러분 환경이라든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느껴지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도 무더워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을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